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AI 코디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튜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AI 코디니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코딩 교육하면 엔트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AI 코디니도 잘 만들어진 AI와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플랫폼인데 많이 묻혀 있죠. 그런데 이 AI 코디니에 최근 AI 튜터 기능이 도입이 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학습하기에 보면 AI 튜터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해서 AI 튜터로 가볼게요. AI 튜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 튜터의 도움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코딩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초반이라서 강좌 목록에 딱 4개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흐름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 코딩 기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풀고 시작해볼까요? 아래에 퀴즈 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AI 튜터가 말도 또박또박 하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퀴즈 풀기를 아래의 눌러보면 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컴퓨터가 명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정답을 맞춰볼까요? 당연히 코딩이겠죠? 여기 있는 말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코딩. 잘 기억하고 있으셨군요. 네, 저 칭찬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 음성을 인식을 해서 퀴즈에 답을 할 수도 있고요. 코디니에서는 이벤트 블록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작업 공간으로 드래그해 주세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와우. 첫 시작이 좋아요. 작업 공간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아기 개구리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오브젝트 선택 블록을 드래그해서 시작 블록에 연결해 주세요.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요. 아기 개구리를 이동해 볼까요?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이동 블록을 연결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반복 실행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반복 실행이란 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회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아기 개구리가 옆으로 3회 반복 이동하도록 코딩해 보세요. 여기 반복 블럭이 있죠? 반복 블럭을 이용해서 이걸 감싸주고, 제가 감싸주니까 여기 밑에 바뀌었죠? 반복 횟수를 이제 3으로 입력해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부러 틀려볼게요. 틀렸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틀렸는데요. 피드백이 네, 없습니다. 아, 아쉽죠? 이런 거 개선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줘야죠. 물론 밑에 이렇게 표시가 뜨지만 틀렸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틀렸다는 표시가 없어요. 계속 실행 중이라고만 하고 뭐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라든지 뭐 이런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바꿔볼게요.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버튼. 블록과 순차 실행, 반복 실행을 배워 아기 개구리와 황소를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 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퀴즈 풀기 버튼을 누르게 아래의 되면은 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컴퓨터가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실행하는 것. 정답은 반복인데요. 이번에는 요거 말고 자, 이렇게도 가능해요. 말하기 대신 입력. 자, 요걸 클릭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이렇게 풀 아주 수도 끈기 있고요. 있게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디니 학교 가기 이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오늘은 코디니를 교문에서 교실까지 이동시켜 볼 거예요. 좌측 하단의 배경 추가 버튼을 클릭해 학교 카테고리에서 교문 배경을 선택 및 추가해 주세요. 자, 여기 배경 추가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죠. 친절하게 학교에서 교문이니까 요건데요.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네, 이게 뭐 틀렸다라고 뭔가 계속 안내를 줬으면 좋겠는데, 교문 배경을 선택해 주세요. 이 메시지만 나타나네요. 자, 제대로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고요. 참 잘했어요.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까요? 좌측 하단에 모양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코디니 걷기 앞면 오브젝트를 선택 및 추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양 추가,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 코디니 걷기 앞면, 요거를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이동시키기 전에 이벤트 블록에 대해 알아야 해요. 개념 익히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 블록에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개념 익히기가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AI 튜터가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벤트 명령은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작할지 정하기 위한 명령이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벤트 명령 블록은 함께 코딩된 다른 명령 블록들에 따라서 한 번만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코딩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벤트 명령 블록이 제일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명령 블록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이벤트 명령 블록에 대해 잘 학습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작할지 정하기 위한 명령으로 블록 코딩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1. 이벤트 명령 블록. 앞에서 배운 이벤트 블록을 활용해서 블록 코딩을 해볼까요?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코디니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블록 코딩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이벤트 블럭, 요거를 맨 위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오른쪽 방향키니까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실제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죠? 코디니가 교문에서 계속 이동하다가 오른쪽 벽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록 카테고리에 추가된 다음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연결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AI 챗봇이 나오죠? 요거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궁금한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뭐야? 음성인식 STT는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로 전환해 그 내용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음성인식을 체험해 볼까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오브젝트가 뭐야? 오브젝트가 뭐야?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해줘.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해줘. 네, 전혀 반응하지 않는군요. AI 챗봇은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 오른쪽 벽에 닿으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다음 장면. 자, 이렇게 코딩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오른쪽 벽에 닿으니까 장면이 바뀌었죠? 실로 이동한 코디니가 자고 있는 라쿤을 깨우려고 해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라쿤에게 이동하고 자고 있는 라쿤에게 닿으면 라쿤과 대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대화하는 부분은 장면이에서 작성한 후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벤트 블럭이 맨 위에 필요하고요. 조건문에는 자고 있는 라쿤에게 닿으면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오른쪽 벽을 잠자는 라쿤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화하는 부분은 장면 2에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참이면 다음 장면을 시작하고요. 장면 2에서 지금 대화하는 모습은 이미 코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실행을 누르면 되겠죠, 이제? 아주 끈기 있게 잘했어요. 직접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생각보다는 똑똑하지가 않네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코딩 교육에 있어서 크게 활용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